네, 오늘의 이템은 기타 케이스 아이기에서 나온 G310 모델입니다. 이건 기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유의 디자인이 있죠. 이렇게 안쪽에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. 헤비 쉐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타를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.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찍찍이도 달려있죠. 기본적인 형태의 스트레스 수납을 해보겠습니다.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메모리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딱 놨을 때 기타의 넥 부분을 모양에 맞춰서 안전하게 수납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찍찍이 딱 붙여주시고요. 바로 지퍼를 올려서 장착 완료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도 드실 수 있고요. 어깨끈 조정하셔서 어깨끈도 상당히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. 네, 아주 뭐 가볍고 케이스도 가볍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부분들을 좀 볼게요. 이렇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이동하거나 하실 때 기타의 분실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물쇠를 여기다가 채워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근데 사실 훔쳐가려면 이거 훔쳐가고 이거 다 찢으면 되겠죠? 이거 사실 자물쇠랑 잘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안에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. 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. 이런 지퍼 안에 다양한 수납 공간들. 기타 케이스가 닫힐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 이것저것 넣으셔도 되겠네요. 여기 또 이 안쪽에 책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노트북도 들어가겠네요. 자, 그리고 또 재미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바로 여기죠. 여기선 못 열게 되어 있군요. 여기서 열게 되어 있네요. 이렇게 여시면은 이 안에 레인 커버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이 레인 커버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시면은 굳은 날씨에서도 기타를 좀 더 안전하게 케어링을 하실 수가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런 레인 커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 오는 날에 무조건 이것만 믿고 장시간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. 비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습기가 많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게 되죠.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최대한 짧은 시간 노출을 시키고 바로 기타를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레인 커버 씌우고 믿고 돌아다녔다가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것 때문에 기타가 상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어쨌든 레인 커버까지 있다니 상당히 믿고 기타를 운반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비싼 기타를 사셨는데 하드 케이스 때문에 무거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기타 옮기는 게 싫으신 분들 이런 아이디 이런 소프트 케이스 하나 장만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기타 운반에 혁신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오늘 이템은 아이비의 G310이었고요. 가격은 16만 5천원.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좋은 기타를 보관하기에는 그렇게 큰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의 이템이었습니다.